지난해 7월 강진에는 음악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공연 문화를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오감통 음악창작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올해 문화체육부의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전남을 대표하는 음악창작소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기 기자입니다. 4인조 여성 그룹이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넓은 연습장은 방리 완벽하고 음향 시설과 악기, 그리고 녹음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 연주하고 노래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강진 오감통 음악 창작소에는 각종 악기를 갖춘 대중소 연습실 외에 각실의 음향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실과 녹음실, 그리고 실내외 공연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음악 교육에서 창작, 연습, 그리고 음반 출반까지 한 곳에서 할수 있는 기본 시설과 체류 공간인 게스트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악도시 육성을 위한 시설은 전문 음악인은 물론 지역 음악인과 동호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악 도시가 조성이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연주를 하면은 저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즐겁고. 강진구는 오감통 음악창작소가 정부의 올해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설 보강에 나섭니다. 현재 일반형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시설이라면 앞으로 전문 뮤지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가꿀 예정입니다. 강진구는 이곳을 전남을 대표하는 음악창작소로 육성해 음악인의 창작 지원과 공연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기입니다.